첫 방송 이후에 뭐 그 다음날 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 주 방송도 점차적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제가 시청률에 되게 연연해 하진 않거든요. 처음으로 맞는 주연이기도 하고 약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아직도 최강 배달 거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드라마 이런 드라마다 중간 홍보를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최강 배달꾼은 젊은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응원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토요일 밤 저녁 11시입니다. 이제 좀 가을 날씨 선선해져서 산책 나가기 좋으실 텐데 저희 드라마 보고 좀 늦은 산책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2시 넘어서 산책을. 주말이니까요. 네. 최수민 씨 얘기도 좀 배웠는데 최수민 씨와의 케미 어떻습니까? 수빈이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되게 좀 현장을 잘 이렇게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네. 아 정말 이 친구와의 연기 합이 좋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둘이 그냥 서 있어도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와 근데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고경표 씨 나이대 배우분들이 약간 좀 자기 표현이 서툴거든요. 그러게요. 좀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네.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마 연기 배우 안 했으면 사기꾼하고. 자 이어서 고경표 씨와 함께 OX 토크 시간 가져봤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떠올려지는 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의 전성기는 지금 같다. X. 응팔로 얻은 인기 사라질까 불안해한 적 있다. 오. 나 고경표 한 노래 한다. 아, X.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X 하셨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고 해요. 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가 좀 단정 짓고 예. 싶지 않고. 더 찾아올 수 있다. 예, 예, 예. 이게 다 농담인데 너무 진짜다. 저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대세남도 필요 없고요. 그냥 작품만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로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세남은 누굽니까? 화제에 계속 오르시는 분들이 네. 아닐까요? 뭐 아 얼마 전에 청년 경찰 봤는데 아, 예. 박서준, 강하늘 씨 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고 아니 제 드라마를 홍보하러 나왔는데 아, 청년 경찰 본의 아니게 청년 경찰 청년 경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 청년 경찰 2의 캐스팅 되시겠는데? 그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또 한 분이 곧 군대를 가서 하늘이 형 하늘이 형 이제 곧 이때 얼마 남지 않은 잘 지내시죠?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응팔로 얻은 인기 사라질까 불안해한 적이 있다. 오 하셨어요. 네네. 아, 의외인데요? 응답하라는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어떤 제가 배우 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 많은 분들이 좀 응답하라의 선으로 좀 많이 기억해 네. 주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배우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네. 각인이 돼서 네. 굉장히 고마운 작품이 아니실까 네. 생각도 들고.